자, 그럼 이번 영상에서도 계속해서 또 거다이맥스 포켓몬 잡아보도록 하죠. 이번에 잡은 거다이맥스로 변신할 수 있는 포켓몬은 더스트나라고 하는 녀석인데요. 더스트라고 하는 것은 먼지죠, 먼지. 그래서 근데 먼지보다 조금 쓰레기에 가깝던데. 아무튼 이번에 잡아볼 녀석은 여기 턱없이요 동쪽으로 이동해서 여기 근처에 있는 굴에서 나온다고 합니다. 이 녀석은 조금 지저분하게 생긴 포켓몬이기는 한데요. 그래도 거다이맥스로 변신할 수 있다고 하니까 또 잡아보도록 할게요. 자, 그래서 여기 근처였는데 어디더라? 잠깐, 여기 굴이, 아, 이거는 아니고, 아, 저거다 저거다. 자, 이제 저쪽으로 다리 건너는 데가 있죠. 저기 가기 전에 왼쪽에 보면은 굴 하나가 있어요. 이 굴에서 그 더스트나의 거다이맥스로 변신할 수 있는 버전의 그 거다이맥스 포켓몬을 잡을 수 있다고 하니까 여기서 또 제가 찾을 때까지 또 혼자서 반복을 해보도록 할게요. 오케이. 자, 지금 보면은 조금 지저분한 실루엣을 가진 포켓몬이 나타났죠. 이 녀석이 바로 더스트나라고 하는 거다이맥스로 변신할 수 있는 녀석인데요. 이 녀석하고 싸워보도록 하죠. 독 타입이니까 뭐 드래곤 타입으로 그냥 또 때리도록 할게요. 아, 진짜 웬만한 거 다 무한다인으로 다 잡혀요. 더스트 하면은 더스트가 먼지 아니야? 아닌가? 근데 왜 생긴 거는 쓰레기더미야. 그쵸? 더스트가 언제부터 쓰레기가 된 거지? 아, 쓰레기 아닌가? 그냥 먼지 덩어리인가? 근데 겉모습은 쓰레기 같죠? 아무튼 이 녀석을 잡아보도록 하죠. 아, 그래, EV 등장했네. 제가 EV 계속 얘기했죠. 지금 보셨어요? 저 녀석 공격도 안 하고 버프도 안 하고 체력 회복도 안 시켜주고 계속 응원한다고 박수만 친다니까. 그리고 죽는 거는 제일 빨리 죽어. 아, EV가 여기서 등장을 하는구나. 아, 근데 배려 6개네요. EV만 잘 버텨주면은 이길 수 있을 거예요. 오케이, EV 버텼는데? 아, 그래도 상성이 좋았나 본데? EV 체력이 지금 반밖에 안 달았네요. 다행이네. 예. 저 녀석 아마 다음번에도 또 박수 칠 거야. 이따가 보라니깐요. 진짜 도움 안 돼, EV. 오케이, 오케이. 이렇게 한 대라도 때려주면은 그 배리어를 최대한 깎을 수가 있는데, 안 때리는 서포트들은 진짜 도움이 별로 안 돼. 오케이. 또 시작됐다. 보셨죠? 박수만 치는 거. 하, 나 진짜. 왜 있는 거예요, 진짜, EV는? 저 오빠 죽는 거 얘기했죠? 제일 빨리 죽는다고 저래놓고. 죽을 때는 또 귀엽게 쓰러져. 자, 귀여우니까 뭐라고 할 수도 없고. 오케이. 이 녀석 뭐 세지는 않네요. 아, 저거 그건가? 먼지이기는 한데 지금 보니까 장난감 같은 게 있잖아요. 우리가 이제 어릴 때 그 장난감 아니야. 장난감 아니야. 지금 뒤쪽에 보니까 생선 가시도 있는 걸로 봐서는 저거 절대로 먼지 아니고 쓰레기야.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했냐면 그 침대 밑이나 책상 아래 같은 데 이제 장난감 같은 거 들어가면은 못 찾다가 나중에 이제 꺼내면은 먼지 덩어리가 돼 있잖아요. 혹시 그런 거인가라고 지금 생각을 했는데 뒤쪽에 있는 생선 가시 보니까 이거 절대 먼지 아니야. 쓰레기야, 그냥. 지저분해. 그리고 독 쓰는 거 보면은 쓰레기지 뭐. 아니, 그 욕할 때 뭐 쓰레기 이런 게 아니고 진짜 그 생활 쓰레기지. 생활 쓰레기. 그거예요, 그거. 오케이. 자, 이제 배리어를 다 깎았으니까 뭐 다음 턴에 또 그 다음 배리어까지 아마 배리어가 두 개 등장할 거예요. 어, 그래도 뭐 체력 많이 깎았네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방어막 생겼네요. 이렇게 되면은 좋지. 그러면은 뭐 금방 잡을 수 있겠네. 아, EV 안 내보내도 된다니까. EV는 진짜 이 서포터들 중에서 EV보다 안 좋은 녀석 본 적이 없는 것 같아. 여러분들 EV보다 안 좋은 녀석 있어요, 혹시?
저는 얘가 진짜 제일 도움 안 되는 것 같아. 오케이. 자, 배려, 이게 3개 깎던가? 아, 그래도 체력 좀 깎았네. 자, 뭐 배리어 없앨 때쯤이면은 잡을 수 있을 것 같네요. 빠르면 한 다음 턴? 느려도 그 다음 턴 정도에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 뭐 우리 체력 다는 거 보니까 EV가 여기서 연속으로 뭐한 두세 번 죽는 게 아니라면은 뭐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데미지가 뭐 거의 안 들어오죠? 독타입이 원래 데미지가 별로 안 센가? 오케이. 아, 이번 턴에 못 잡을 것 같다. EV 공격했어. EV 공격하는 거 보기 진짜 어려운데 공격했어. 오케이, 잘했어. 운 좋으면 이번 턴에 잡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. 내가 만약에 이번에 방어 하나 없애고. 자, 보자고. 오케이, 이걸로 일단은 배리어 하나 깠고요. 체력도 조금 깠겠죠? 오케이, 오케이. 자, 그 다음에 저 물고기 같은 녀석이 하나 없앤다고 치면은 오케이. 그 다음에 뭐 던지기 쓰거나 하면은 잡을 수 있을 것 같죠? 그래. 잡을 수 있을 것 같다. 자, 공격해라. 아, 너왜 여기서 쓰러지는 거야? 자, 이게 이제 두번 죽었고, 아직 뭐 여유 있어. 잠깐, 공격 못했네. 끝났네, 벌써. 자, 그럼 뭐 마무리하도록 하죠. 내가 마무리하겠네. 아니, 너. EV 제일 황당한 녀석이네. 여태까지 공격도 안 하다가 갑자기 마무리하고 있어. 오케이. 뭐 잘했어. EV한테 내가 하도 뭐라고 하니까 드디어 조금 도와주려나 보네요. 자, 그럼 이렇게 해서 거다이맥스 포켓몬 또 더스트나까지 잡았는데, 이렇게 해서 거다이맥스 포켓몬 꽤 많이 잡았죠? 지난번에 라프라스도 잡았고, 그 다음에 이번에 한 3, 4마리 정도 더 잡은 것 같으니까, 거다이맥스 포켓몬들 중에서 한반 정도 잡은 것 같아요. 그 나머지 반들도 제가 또뭐 계속해서 잡도록 할게요. 오케이, 별 5개짜리. 자, 그럼 능력치도 한번 보도록 하죠. 맞네, 쓰레기장 포켓몬이라고 써 있네요. 근데 왜 더스트 나지, 이름이? 쓰레기가 아니고 왜 먼지인 거지? 아, 뭐 최고 4개네, 그래봤자. 그게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, 별이나 난이도랑. 특성, 깨어진 갑옷. 깨어진 갑옷이라고 하면은 아마도 드림 특성, 숨겨진 특성이 아니고, 일반 특성일 거예요. 하, 뭐, 별로 좋은 거 없네. 자, 아무튼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이번 영상은 또 거다이맥스 포켓몬인 더스트나 잡는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여기서 쓰레기장 포켓몬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.